다음 문제입니다. 독특한 직업으로 14년간 170억을 벌어들인 미국의 한 남성이 화제인데요. 그는 일을 하면서 악어를 맞다뜨리기도 하며 죽음의 고비를 넘긴 순간이 여러 번 있었지만 엄청난 수입 때문에 이 일을 포기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. 그의 직업은 무엇일까요? 악어를 만나면은 약간 정글 속에 그러네. 악어 도 만나는 중이니까. 악어 도 다른 것도 만나는 건데 악어도 거지. 만나는 거잖아. 저 170억은 생명수당인 것 같아요. 그죠? 그만큼 위험한 것 같은데. 와,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10억이 넘어. 10억이 넘어. 15억 싶은 건가? 한 달에 1억 정도를. 와, 한 달에 1억이면. 한 달에 1억이. 이야. 할 만한데. 야, 악어 만나도 해야 돼. 어마어마한 악어 만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굉장히 이색 직업일 것 같아. 정답. 악어 새인 척하기.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? 악어 새인 척하고 약간 경우를 어떻게 하는 거야? 이게 악어 새가 악어한테 붙어서 기생하잖아요. 악어 이에 껴 있는 음식을 먹고 살지. 악어 새인 척하고 악어를 돌 케어하는 일이죠. 악어 분장을 해야 되나 그러면? 아니지, 악어 새 역할을 해서 이렇게 붙어 갖고 뭐 이렇게 좀 정리정돈 해준다든지 이런 직업. 그냥 무슨 예를 들면 하수도라든지. 맞아. 그런 쪽에. 청소업체. 그거 맞아. 그치, 뭐 그런. 뭐야, 내가 정리한 데인데. 근데 악어가 맞아요. 있다고? 야, 그 악어 만나고 그랬었어. 하수도에서. 그래? 그 미국에서. 그런 쪽인 것 같아. 그러니까. 우리가 악어가 나오면 안 되는 가능할 것 같아. 오빠 하수도 청소 같은 걸로 하자. 하수도라든지 이렇게 뭐 도시 뭐 배관시설. 근데 1억이나 뭐. 근데 그 돈을 너무 많이 주잖아. 아무튼 뭐 던져볼게요, 그냥. 하수. 그래, 그래, 해봐. 하수 정화시설 뭐 이런 거 관리? 정답 정화조 잠수부. 아, 그 있어요. 아, 그죠. 네. 진짜? 네. 별리고 다리. 오물 정화 동물들 전투력 측정해 주는 직업인가? 근데 악어도 만나고 한 거 보니까 동물을 만나는 일이라기보단 이 일을 하다 보니 악어를 만난 거라서 그러니까 그 어떤 일인지가 사실 너무 막막하다. 되게 너무 광범위한 가운데 맞춰야 되는 거지. 악어도 만났어. 촬영 감독님은 아니겠지? 어? 그런 걸 수 있지. 정글이나 뭐 이렇게 좀 뭐 북극, 남극 이렇게 좀 극한 오지 촬영, 오지 촬영 같은 거 가면 그래도 한 달에 1억 못 벌 거예요. 촬영 감독님? 누나가 촬영 감독 하니까 얘기하는데 그 탑 맨 꼭대기 있잖아. 브루스 칼리파 같은 데 보면 마천루 맨 끝에서 사진 찍는 와. 그 도시 전경 찍는 포토그래퍼야. 사진 작가. 그걸 팔아가지고 사진을 팔아서 수익이 그치. 크게 날 수 있어. 아니면 정물 같은 데서 사진. 그리고 그런 찍어가니까. 거를 찍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 시에서나 이런 거를 부탁하기도 하고. 아무튼 저기 뭐 좀 여거요. 들이대봐 그거. 저기 뭐하냐? 저 취미가 뭐야? 취미? 넌 쉴 때 뭐해? 나는 운동하고. 운동. 운동 좋아하지. 골프도 치고. 그리고 또. 아, 정답! 나 알았어. 나 알았다. 형 그거 생각했지. 나도 그거 알았다. 나도 이거 알았어. 아, 맞아. 봤어. 형이 얘기해서 알았어요. 맞아. 골프? 뭐야? 완전 맞춤형이네. 골프? 골프공 왜? 수거하는 사람이야? 수거하는 사람? 골프공 수거하는 사람? 해적에서 골프공 수거하는 사람이 한 달에 1억 못 벌어. 1억 어떻게 벌어? 벌 수 있지. 아니야. 맞아. 맞아. 벌 수 있어. 여러 군데 가면 진짜. 아니.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. 골프공 수거하는 잠수부가 1억씩 한 달에 벌어. 네. 14년에 다 170억 벌었어. 네. 내가 취미야. 네. 내가 거기가 있지. 여기에 왜 나와서 이러고 있냐고. 이 사람 나 봤다. 맞아. 나도 봤어. 왜 그러냐면 친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들도 있어요. 그 사람들이 치는 공들이 있어. 그거는 더 비싸거나 뭐 그러겠지. 아, 그러면 진짜요. PGA나 이런 세계적인 경기가 많이 열리는 골프장 주변에 노노노노 이거는 절대 정답이 될 수 있어. 야야야 정답! 해저대에서 공 수거! 아니래네! 아니래네 뭐야 이거 갑자기 뭐야 정답입니다. 봐봐 내 뭐라래! 맞잖아! 봐봐! 와 많이 나중에 사업가 다 되셨네. 야 근데 이거 어마어마하다. 말도 안 된다. 맞아. 아 이거 내가 회사를 하나? 너 골프 안 치니까 뭔지도 모르겠어. 이거 얘기 좀 해줘. 이거 말도 안 되는데?
골프공 잠수부 정답입니다. 우와. 남성의 직업은 골프장 연못에 빠진 골프공을 수거한 뒤 중고 사이트에 판매하는 일이라고 하는데요. 34개의 골프장과 계약을 맺은 그는 스쿠버 장비를 착용한 채 더럽고 냄새나는 물을 헤엄치며 하루에 4,000개, 1년에 130만 개에서 170만 개 이상의 골프공을 건져내 개당 1달러에 판매한다고 합니다. 이게 돈이 엄청 된다. 골프공이 비싸? 1달러에 판매하는 게 맞아. 그럼 아, 생각해보니까 되게 비싸구나. 우리가 치는 게 한 개에 12개에 6만 원 정도 하니까 5천 원이네. 5천 원. 4만 원에서 6만 원 사이에요, 골프공이. 그럼 이 사람 천 원에 파는 거니까. 천 원에 파는 거죠. 싸군. 근데 골프장 주변에 가면 이렇게 건진 볼이나 로스트 볼 다 잘 닦아가지고 어. 싸게 막 주머니로 팔기도 하거든. 그 이거 해야 되겠다. 네가? 직업을. 예. 아니 이거 우리나라에도 있을 거 아니야. 훨씬. 하시는 분들 있지. 아니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그걸 이렇게 골프장하고 계약해서 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. 소문나서 이제 안 주겠다. 진짜. 이거? 가만있어봐. 이거를 내가 내가 이걸 또 우리나라 최초로 골프장이나 계약을 해야 되겠다. 내가 그렇지, 골프장 거기 사주한테 가서 나 임창정인데 내가 건져줄게요. 그러면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. 아 원래 사업가라서. 사업가라. 어 이거 좋은데? 송은이 언니도 치고 오빠도 치잖아요. 오빠가 제일 잘 쳐요? 완전. 아, 얘는, 완전 얘는 거의 프로 골프. 난 골프 아무것도 안 해. 너 베스트 기록이 몇 개야? 저요? 몇 언더? 언더가 있을 것 같아. 언더도 있어요? 네. 언더 있지. 치지? 그냥 국진영만큼 쳐요. 어? 프로. 그러지 마. 국진영 빠서 근데 10대. 아니 72개가 딱 맞는 대목인데 언더라 그러면 그보다 덜 치는 거. 아니, 그러면 60대도 쳐본 적 있어? 그렇지. 이딴 얘기지. 60대도 쳐본 적 있고 90대도 쳐본 적 있고 다 있어. 그럼 프로 시험 봐. 그러면은 아들도 지금 14살이고 막 이러면은 막 살짝 야 한번 쳐볼래 그러지 않아? 큰애는 골프를 지금 하고 있고 2년 됐어. 그렇게 친 거야. 그리고 골프 선수를 한다고 2년 됐고 거리도 나보다 멀리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우와. 최근에 한번 내가 졌어. 아니 아들이 몇 개 치는데 그래? 임창정이 졌다고요? 중학교 2학년이? 어. 와. 70대. 얘가 어마어마하게 잘 치고 아들도 잘 치네. 와.